네, 이것이 아까 그 언론에 보도됐다는 우리 김영호 간사께서 그 문제 제기하셨던 대통령실 권성현 비서관이 우리 차관께 전달했다는 그 쪽지의 사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은 숨김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비서관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차관에게 어떤 것은 답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차관, 예. 그 메모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 김정현 정책기획관 참석, 권성현 교육비서관 오늘 상임위에서 취약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서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 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그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됐던 부분이 바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답변하지 말아라. 국교위에서의 논의나 설문조사나 TF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말아라.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일입니까? 저 이 메모 위쪽에 있는 김정현 정책기획관 참석은 그 제가 아까 그 업무 보고 직전에 그 파악한 바로는 이제 김정현 기획관이 도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메모로 전달을 제게 한 거고요. 제가 직전에 이제 그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아마 교육 비서관의 의견을 김정현 기획관이 전달을 받고 사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저한테 메모로 경위는 알겠는데 예. 경위는 알겠는데 지금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차관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이건 답변해라 이건 답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경위는 알겠어요. 예. 경위는 의견을 사전에 대통령 업무 보고라는 게 대통령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거지 그 답변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런 쪽지를 보내는 게 그냥 의견 전달입니까?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 문제는 예전 19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위원장으로서 제가 응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야당 위원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건 좀 온당치 않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권성현 비서관은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들께 그리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